안녕하세요. BTS 유튜버 조준입니다. 아,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기력이 없어요. 그렇지! 그만! 이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션을 올려서 운동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루틴을 살짝 바꿔서 다이어트할 때 시즌 루틴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즌 어깨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평소에는 제가 이제 중량 위주로 묶어서 가는 세트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묶어서 진행을 하는 루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저 몸 좀 풀고 올게요. 또 급하게 빼는 거라 체력적으로 아주 명확한 한계를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화이팅! 살 빠지니까 네. 더 잘생겨진 것 같긴 한데요. 당연하죠. 아, 인생은 살이 찌기 찐상 살이 찐 것과 아, 살이 에, 살이 에, 다이어트를 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는 말 아시죠? 나 왜 이렇게 어버버리냐? 여자한테 어필되는 거는 확실히 다이어트된 상태가 아닌가. 어? 뭔가 있었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살이 엄청 찐 적 있어요. 20살 때 저한테 엄청 매달리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살이 좀 찌고 나서 영화를 보자 해서 만났는데,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커피 한 잔 먹고 그 다음 영화 보기로 했는데 간다 그러더라고요. 뚱뚱해서? 그니까 뚱뚱해서라기보다 뚱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 결심을 했죠. 절대로 난 다시 살이 찌지 않겠다. 운동할 때는 그래서 좀 이렇게 연애를 하지 않겠다라는 좀 마음이 크네요. 솔직하게 정말 저는 제가 막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듯진 않거든요. 준희 씨, 최근에 길 가면서 네. 번호를 따인 적이 있다. 근래가 어느 정도예요? 준희 씨 이상형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피디님? 다이어트에 밥심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엄청 좋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셔서. 저 웨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 섀도우 코치. 오,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 진짜 멋있다. 남자 걱정하지. 그쵸. 빡! 다이어트 할 때는 쉬는 시간 정해놓고 하지 않고 호흡이 좀 돌아와서 제가 집중할 수 있다,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아, 힘들어요 지금. 호흡도 가쁘고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말 시키지 말까요? 네. 8에서 12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만 하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는. 몸 올릴 때는 한두 개 하는 무게도 되게 많이 쓰는데, 다이어트 할 때는 8회 정도는 할 수 있는 무게를 꼭 사용합니다. 웨이트의 강도를 6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중량 올리기, 두 번째가 개수 늘리기, 세 번째가 루틴 바꾸기, 네 번째가 뭐였지? 네 번째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쉬는 시간 줄이기, 다섯 번째가 종목 늘리기, 여섯 번째가 세트수 늘리기.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가져가는 건 세트수 늘리는 거랑 루틴 바꾸는 거, 쉬는 시간 줄이기. 빨리 해야 돼.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 너무 힘들어요. 끈적끈적 힘들어요. 응. 습관성 포즈는 아니에요. 복근 있어요? 물론 있죠.
오, 오 진짜 순식간에 생겼네요. 어렵지 않죠. 오. 저 이제 전면 운동할 건데 아놀드 프레스랑 프론트 레이즈 컴파운드. 몇 세트 진행하세요? 4세트요. 아놀드 프레스. 네. 아놀드 프레스요? 네. 이거 한 세트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한 세트만 하시죠. 아이고. 아놀드 할 때 저는 약간 변형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놀드 프레스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저처럼 하는 분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프론트 레이즈랑 아놀드 프레스 중간으로 해서 살짝 앞으로 빼놓고 이 상태에서 쭉 밀어 올리는 상태. 여기서 이 각도 유지하고 올려서 이상 못 올릴 때 틀어줘요. 그렇게 하면 전면에 짜릿한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름 지나다 죽겠다. 정우야, 나 기름이 지났어. 아, 나 여기? 아, 아, 어. 그걸 어떻게 여기네, 여기. 아.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이렇게 포징 잡으시는 분들 네. 이제 이렇게 막 포징 잡고서 막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왜 계속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요? 네. 피지크라는 종목은 네. 해변에 서 있을 때 멋있는 남자 아. 해변가에서 포징 이렇게 잡고 있으면 멋 없잖아요. 네. 이걸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을 거 아니에요. 약간 괴랄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피지크 포즈는 서 있을 때 멋있는 남자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포즈가 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포즈 잡잖아요. 그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근데 이걸 왜 팔을 흔드느냐잖아요. 네, 팔을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잡고 나서 이거죠. 나는 네. 힘을 주지 않았다. 아~ 나는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네. 이렇게 몸짱이다. 그런 일을 이렇게 해서 아 그래서 그 팔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군요. 네. 나는 힘을 주지 않았다. 아~ 와 오늘 운동 강의 중에서 제일 꿀팁이었어요. 아, 진짜요? 뭐 다치? 어쨌건 이렇게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어깨 운동 봤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브이로그 영상에서 댓글들 되게 잘 봤어요. 근데 거기서 GPT님이 취두부를 주시겠다 하신 댓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취두부 제가 먹어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취두부 별거겠어요? 취두부 뭐 그래봤자 뭐 두부도 뭐 단백질인데 원하신다면 해보겠습니다. 취두부 먹방 진짜 하시게요? 아니 뭐 까라면 까야죠. 아무튼 언제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솔직히 다이어트 좀 됐죠?